안녕하세요. 윤금룡 역사TV 인사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설악산의 울산바위와 흔들바위를 보시고 계십니다. 눈 덮인 겨울 설악, 최고 중에 최고죠. 멋진 설경과 거대한 울산바위의 위용을 영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죠. 오늘은 우리말 속의 숨은 역사 이야기 20편,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뽕도 따고 님도 보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슷한 속담이 꽤 있죠. 일석이조,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돈 줍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또 꿩 먹고 알 먹고 등등의 속담이 지금까지 많이 내려오고 있죠. 님도 보고 뽕도 따고는 임진왜란 때 명나라 세운 두사충이란 인물에서 시작이 됩니다. 임진왜란 때 파병된 명나라 장군 이여성과 함께 조선으로 건너온 풍수지리 참모라고 합니다. 두사충은 임진왜란이 끝났는데도 자기네 나라 명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두 아들과 함께 조선에 남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구 지금의 계산동이죠. 뽕나무를 가꾸고 누에를 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뽕나무에 올라가 뽕잎을 따다가 옆집 사는 미모의 여인을 보고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그 여인을 보러 뽕나무에 오르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상사병에 걸렸죠. 보다 못한 두 아들이 나서서 옆집 여인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전했고 그 덕분에 두사충의 사랑이 결실을 맺었다고 합니다. 님도 보고 뽕도 따고는 두사충이 매일 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에 올라가 뽕도 따고 님도 만난 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지금도 계산동 성당 앞에는 뽕나무 고목들이 몇 그루 남아 있다고 하죠. 지금까지 님도 보고 뽕도 따고의 유래를 알아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